안녕하세요. 네, 애터미의 미스 코리아 로얄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제가 왜 미스 코리아죠? 예, 한국에 있는 아가씨는 다 미스 코리아입니다. 예. 아, 저는 늙은 싱글입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는 제가 제일 예쁘대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하고요. 아,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원래 오래 했던 일은 치과재료 수입하는 일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오래 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세대는 거의 여자들은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았어요. 한 반에 대학생, 대학교 가는 친구들은 한두 명밖에 없었고 거의 다 고등학교 나오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통 21살에서 25살이면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된 운명인지 어쨌든 결혼을 저는 못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먹고 사는 걸 제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지금 할머니예요. 지금 손자, 손녀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저는 제가 벌어서 일을 하고 제 친구들은 살림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남들은 이제 병원과 병원을 돌아다니니까 다들 저를 부러워했죠. 그런데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저의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의 현실은 뭐였냐? 을이었어요. 을.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을 상대로 납품을 한다는 건 을 중에 을입니다. 그분들은 갑 중에 갑이고. 그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연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제 직업 미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항상 남편이 벌어다 주고 자식이 벌어다 주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 싱글들은 자기가 본인이 돈을 벌지 못하면 생계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잘 나갈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나이 들어서도 머리가 하얗게 새서도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는 너의 미래가 너는 마음에 드니? 물어보니까 제 안에 있는 제가 예스가 아니라 노 그런 겁니다. 난 그렇게 늙기는 싫어. 그래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에 어떤 멋있는 남자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다면 뻘깍 시집을 갔겠죠. 근데 누가 왔냐? 우리 오빠가 왔어요. 예, 네, 그래갖고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애터미를 수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안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빠가 계속 얘기했지만 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빠 말에 설득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본 게 아니라 제 미래가 불안하니까 제 스스로 변화를 찾아서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알아보니까 어때요? 책을 읽어보고 세미나를 들어보고 제품을 써보니까 제가 진짜 찾는 일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의사 선생님들이나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결국은 제가 결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저는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세일즈 노동자.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기술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의료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식을 팔아서 먹고 사는 지식 노동자. 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부러워할 사람들은 아닌데 바보같이 그랬구나. 그러면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빅 비즈니스로 봤습니다. 작은 부엌거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봤기 때문에 행동이 크게 나오죠. 그래서 잘 조그맣지만 잘 운영하고 있던 치과의사 재료를 접고 폐업신고를 하고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3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망해버렸어요. 예, 돈은 별로 벌지도 못한 상태에서 1년에도 50에서 100, 2년에도 50에서 100, 3년에도 50에서 100. 수입은 그렇다 치고 제가 가장 치욕스러웠던 건 뭐였냐면 제가 이 일을 해서 함께 성공하고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우리 같이 여행 다니자. 그렇게 해서 초대했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이 저랑 똑같은 사이클로 가는 겁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안 냈기 때문에 제가 멈추지 않으면 절대 이 사이클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관두자. 그때 또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구예요? 또 우리 오빠예요. 예, 그때 내민 게 애터미입니다. 애터미. 그런데 너무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운명론자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에 매 순간마다 신의 축복이 있고 분명한 운명의 손길이 있다는 걸 요즘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냐? 그 애터미라는 정보를 들었을 때 7년 전에 신정 연휴 때 저는 1억이라는 빚을 갖고 있고 보증금 2천만 원에 30만 원짜리 그 월세도 밀려있는 노처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근데 이 애터미를 열심히 설명한 저희 오빠는 빚이 7억 있는 다단계 17년 안 부부 신용불량자예요. 그리고 정보의 주체가 됐던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그 CEO란 분이 회사의 직원이 달랑 두 명인데 형님은 회장님, 아우님은 부사장님. 예, 그런 형편무인지경인 이 바닥을 지나 동굴까지 파고 있는 그 세 사람들이 조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1억이라는 빚을 다 갖고 연봉 5억짜리가 됐고 저희 오빠는 7억이라는 빚을 다 갖고 연봉 12억짜리가 됐습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한 달에 대한민국에서만 450억이라는 매출을 올리는 중견 기업의 선장이 되셨습니다.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예. 네. 기적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기적이고 저희 오빠 인생에서도 기적이고 박한길 회장님이 이 애터미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수많은 서민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먹을거리를 주는 훌륭한 그 기업을 만들었는데 7년 전에는 셋 다 무일푼을 지나 마이너스 생활이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선 거는 제가 이 애터미를 1년 3개월은 제대로 안 했습니다. 죽어서 하기 싫었어요. 근데 물건이 좋고 싸니까 팔고 돌아다녔습니다. 강남 가면 많이 받고 강북 가면 깎아주고 제 멋대로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1년 3개월 만에 100기를 놀고 나온 건 3월 달도 서울은 굉장히 춥거든요. 어느 날 딱 나왔더니 문 앞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가스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딱 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엄마가 보기 전에 찢어버려야 된다. 또 하나는 아, 네가 이제 인생의 완벽한 밑바닥까지 내려갔구나. 혜정아, 너 어떡할래 도대체. 그래서 그걸 찢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가스공사에 전화했습니다. 저기 이거 연결해 주세요. 돈 내세요. 돈 없어요. 예, 네. 여러분 가난하면요 처음에만 자존심을 내밀지 나중에 굉장히 뻔뻔해지고 포악해집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얼마면 얼마 낼 수 있냐요. 3만 원은 내가 꿀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는 분한테 전화해서 3만 원을 내고 가스를 연결하게 해놓고 따뜻한 커피숍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늙은 엄마를, 죄 없는 엄마를 길거리에 남게 할 수는 없다. 네 자존심이 도대체 뭐냐. 다 필요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된다. 그때 제가 결단의 칼을 뽑고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뽑음으로 인해서 그 가스 노란 딱지가 저한테 기적을 만들어주는 이 성장 동력이 된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가스 노란 딱지를 떠올린 겁니다. 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래? 절대 가면 안 된다. 앞으로 가야 돼. 계속 앞으로 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안 그러면 생활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생활에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요? 그 가난이 나를 덮치기 전에 앞으로 뛰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정신없이 뛰었더니 1년 하니까 한 달에 200, 2년 하니까 한 달에 800, 3년 하니까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이 됐고 작년 10월이 제가 이 일을 죽기 살기로 하자 결단 내리고 시작한 지 4년 10개월 됐는데 제가 작년 4년 10개월 만에 딱 한 달 월급이 4,500만 원이 됐습니다. 네. 기적이죠. 근데 이게 저 혼자만의 기적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4년 10개월 동안 직업 정신을 가지고 투철하게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안내한 수많은 이 애터미 초보 사업자들한테 벌어진 기적이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한테도 이 모든 게 기적으로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라는 회사의 비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애터미의 비전을 희망의 사닥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사닥다리. 누구한테나 똑같은 조건으로 사닥다리를 놔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의 그 계층을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전에는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서민층, 중산층, 상류층 이렇게 자로 그린 듯이 계층이 딱 드러났죠. 그래서 누구나 다 노력을 하면 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상류층까지 못 가더라도 계층 이동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중산층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고 합니다. 계층이 하나의 계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둥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얼어 죽었냐? 그건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상향 구조가 아니라 하향 구조로 된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려간 겁니다. 서민층 밑에 극빈층이 생기고 극빈층 밑에 또 하나의 계층이 생겼습니다. 어떤 계층이냐? 제가 한때 머물렀던 곳이에요. 에너지 극빈층. 가스와 전기를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들. 한여름엔 쪄 죽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로 누가 많이 있어요? 이 계층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시고 제가 애터미를 만나고 1년 3개월 동안 안 하려고 버둥거릴 그 시점에 저는 분명하게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극빈층이 극빈층으로 극빈층이 서민층으로 서민층이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자력으로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애터미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지 제 노력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계속 미끄러졌어요. 근데 만일에 누군가가 이 딱한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데 그건 마음뿐이고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누군가 이분들한테 사닥다리를 놔준다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거를 희망의 사닥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닥다리가 누구냐? 주인공이 애터미라는 겁니다. 애터미. 회원가입비도 없고 진입비도 없고 월간유지도 없이 네트워크 그 자체 원리에 충실한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저는 희망의 사닥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저 자체가 증인이거든요. 저 고졸입니다.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나이는 50이 훌쩍 넘었습니다. 남편 없어요. 자식 사고 싶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백그라운드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우리 자신은 이렇게 자꾸 초라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희망의 사닥다리를 놔주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약하고 거짓말쟁이고 겁쟁이고 비겁합니다. 인생에 이미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용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성현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세미나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용기 없는 작은 어린 새와 같은 우리가 여기로 바로 중산층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엄두가 안 나요. 이미 우리는 날개가 다 꺾였거든요. 그러면 이 한 칸만 바라보자 이겁니다. 이 한 칸만. 그런데 이 한 칸도 여러분 넘을 수 있다 그러지만 쉽지 않아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왜 그래요? 이미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뭘 하기 전에 또 실패할까 봐 겁부터 먹습니다.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칸만 올라가 보자 이거예요. 한 칸만. 한 칸을 올라간 부들부들 이 떨리는 다리를 올릴까 말까 했던 사람이 일단 여기다 다리 한 칸 올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이 한 칸을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오두가도 못해요.
오두가도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왜 했을까? 그때 걔를 왜 만났을까? 왜 하필이면 그 집에 밥을 먹으러 가서 그런 후회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오두가도 못하고 갇혀 있을 때 앞으로 나가게 하는 성장 동력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원데이하고 석세스입니다. 여기에 가면 수많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평범한 서민,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마주하면서 서로의 온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다 보면 뭐예요? 끊임없이 이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격려를 해줍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라고! 계속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아무도 여러분 격려해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와야 돼요? 이곳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맨주먹으로 한 사람, 초절인 사람, 고절인 사람, 이혼한 사람, 덤프트럭 운전사, 별의별 직업군의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계속 여러분들을 격려해줍니다. 이 격려를 받다 보면 비틀비틀 이 한 칸을 올라가는 게 1년이 넘게 걸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공중공중공중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중산층에 재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앞으로 수많은 이 애터미 희망의 사닥다리를 올라갈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서민들이 저는 신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부동산을 뻥튀기해서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간 사람들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에서 정말 뼈를 깎는 그 용기를 내서 한 칸 한 칸 한 칸 자기의 노력으로 올라간 이분들이 측은지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맨주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맨주먹이 얼마나 시린지 얼마나 배고픈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계속 이 원데이 석세스에서 듣는 게 뭐예요? 기부도 습관이다. 그렇죠? 그러니 계속 듣죠?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재심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신중산층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가장 강력한 오피니언 리더가 될 겁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예, 이웃을 걱정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새로운 신중산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자꾸 초라할 때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 저같이 노처녀 싱글, 신용불량자, 바보, 겁쟁이, 비겁쟁이, 이혼한 사람, 돌싱, 혼자 애 키우는 사람, 독거는 독거노인,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비아냥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나해, 너났어, 너 어쩌다 그렇게 되니, 남편 잘렸냐? 우리 남매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뭐예요? 왜 했다면 다단계만 하냐고. 그러면 저는 안 싸우려고 뭐라 그래요? 난 두 번째야. 예. 네. 그래도 자꾸 열받게 하면 뭐라 그래요? 다단계지? 그러면 10단계거든? 예. 네.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저 성공했기 때문에. 너 다단계지?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 무한단계입니다. 예. 네. 여유가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만 보는데 내가 여기를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꽉 잡고 격려를 받으면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에서 이 신중산층으로 올라가면 이 겁쟁이하고 바보들이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어? 되네? 가네? 진짜네? 그러면서 이 겁쟁이들이 하나씩 올라타요? 안 올라타요? 올라탑니다. 이 계단을. 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주변에 얘기했던 이 수많은 겁쟁이들이 나를 지켜보면서 이 계단을 올라탑니다. 올라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겁쟁이들이 올라타서 이 중산층에 끊임없이 올라타게 되면 나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돈이 벌리는 시스템. 내가 일하지 않고도 돈이 나오는 연금성 소속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다리가 떨려서 후두루룩 걸려서 못 올라갈 때는 나라는 존재가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이 겉보들이 울보들이 하나씩 하나씩 타고 올라갈 때마다 나는 점점 어른이 되는 겁니다. 거인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희망의 사닥다리로 올려보내는 희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허덕일 때 저희 엄마가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장남과 우리 막내딸을 다단계라는 그 사탄의 늪에서 구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딱 죽고 싶었어요. 엄마를 편안하게 모시지도 못하고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럴 때 제가 저는 슬프거나 외롭거나 힘들 때마다 책을 읽는 버릇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제가 고졸이라서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책을 엄청 많이 읽습니다. 지금도 읽어요. 그 컴플렉스가. 근데 사실은 그 결핍, 내가 많이 보지 못했다는 그게 저한테 끊임없이 공부하게 하는 힘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무심코 뽑아든 그 책 한 권의 제목이 뭐였냐? 지금도 제가 가끔 그걸 봅니다. 우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예. 근데 그게 제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오리가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푸드덕거리면 됩니다. 푸드덕, 푸드덕, 푸드덕. 푸드덕거리면 날아요? 못 날아요? 여러분, 날아올라요. 제가 날아오른 겁니다. 날아올라와서 어떻게 됐어요? 로얄마스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많이 배웠다고 더 튼튼한 사닥다리를 놔주고 못 배웠다고 허약한 사닥다리를 놔주고 이쁘다고 더 튼튼하고 늙었다고 더 약하고 그렇지 않죠? 똑같은 이 희망의 사닥다리를 줬습니다. 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굴러떨어지도 다시 올라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올라가고 오도 가도 못해도 어떻게 해요? 이 세미나에 와서 다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열기 중에 사람의 열기, 그것도 희망을 품고 앉아있는 몇천 명의 사람들의 그 희망의 열기만큼 뜨거운 게 없다 그랬어요. 그거를 이성현 박사님은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집단광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 모이신 수많은 분들이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실 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오늘 이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까? 남한테 짐이 안 되게 살아야지. 그런 기도를 하고 일어나시지 딱 눈 뜨자마자 다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개 같은 내 인생 이런 분 있어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여러분 왜 좌절하시나요? 도구가 없으니까 좌절하시는 거예요. 도구가 없으니까. 나는 늙었어. 나는 사회에서 밀려났어. 나는 남편이 없어. 우리 아이는 매일 아파. 나는 아이들이 없어서 나를 부양할 사람이 없어. 다 뭐만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장소로 모셔오면 됩니다. 모셔오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망의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함께 올라가자고 손을 내밀면 되는 겁니다. 애터미는 학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외모도 필요 없고 이혼을 해도 상관없고 아이가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수반되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좋아져야 되냐? 운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타이밍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위클리스 비즈니스라는 그 신문 섹션에 거기에 랄프 로렌이라는 그 우리 여기 가슴에 폴로 그린 그려져 있는 티셔츠 유명하죠? 그 패션 제국을 미국에서 가장 큰 패션 제국을 일군 70세 그 CEO인 랄프 로렌을 인터뷰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기자한테. 당신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패션 업계의 선두 주자인데 그 당신의 성공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 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운이 좋았다. 자기가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러시아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난 게 나한테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다. 둘째는 뭐예요? 자기가 이거 패션업에 이게 돈이 될 거라고 뛰어들려는 그 시점이 1960년대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패션이 돈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그때부터 미국이 이 패션이 돈이 된다는 걸 인식한 자본가들이 패션 업계에 돈을 막 투자하던 시절이었답니다. 그 첫 번째 시기에 자기가 그 운을 타고 나 그 타이밍을 맞췄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으면 너무나 경쟁이 심해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못했을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는 유일하게 게이도 아니고 패션을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패션에 재능이 있는지를 자기는 몰랐대요. 그런데 자본이 작고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로 옷을 만들지는 못하고 테스트 삼아 넥타이를 만든 거예요. 넥타이는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넥타이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그 60년대는 이 폭이 좁은 그 넥타이가 유행이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넥타이, 폭이 넓은 넥타이를 만들었는데 그게 보기 좋게 히트한 겁니다. 그래서 가게 얻을 돈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팔고 있었는데 버그도프 굿맨이라는 큰 백화점의 그 MD가 이 사람의 이 넥타이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 정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백화점에 조그만 샵인샵 형태로 네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너 한번 해볼래?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 사람의 자기가 이 일할 때 고비고비마다 자기한테 그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우리 모두가 지금 패션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애터미의 대입을 해보면 다 맞아요. 우리한테도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왜 운이 좋아요?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났는데 이 회사가 한국 회사고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 좋은 애터미가 미국에서 시작했다면 우리 매주 이런 세미나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행기 태워서 파트너 데리고 가야 돼요. 몇 백만 원 들여서.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있고 한국에서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읍니다.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운이 좋은 이게 정말 좋은 CEO면서 정말 좋은 스폰서 역할을 하는 훌륭한 경영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원가입비 없고 진입비 없고 월간 유지 없이 무자본으로도 경험 없이도 무경험으로 자영업을 IBO라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제공해 준 사람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무한단계 무한누적 상한선이라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박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반푼이도 계속 나가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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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반푼이가 한 바구니 가득 모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슈퍼 온팽이가 된다 그러죠. 그런 서민들한테 자기의 능력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보상 플랜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분이 직접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제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제공한 제품을 제공을 하면서 이분 스스로가 강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대표라는 거 입장보다는 이분이 우리들을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스폰서로서 빨리 춥고 배고프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미 인생의 전성기는 다 지나서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 경제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뭔가 다시 한번 보란듯이 인생에서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을 제공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제품만 주고 보상플랜만 주는 것도 모자라서 본인 스스로가 강의를 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그런데 그 강의가 돈 받고 해요? 공짜로 해요? 전부 공짜로 합니다. 네트워크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른 타 네트워크는 여러분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로 이 생필품을 파는 유통업체들은요 모든 시스템을 돈 받고 팝니다. 그것도 상위 리더들이 책을 만들고 이런 강의를 전부 동영상이나 테이프 CD로 구워서 전부 돈을 받고 팝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한 걸 무슨 명언이나 되느냐 얇은 책으로 만들어서 5천원, 만원 전부 돈 받고 팝니다. 강의도 어떻게 해요? 큰 호텔이나 멋있는 컨퍼런스룸을 빌려서 몇만원씩 돈을 받고 다 돈 받고 강의하지 절대 공짜로는 안 해줍니다. 그 돈이 1년에도 50에서 100, 2년에도 50에서 100, 3년에서 50에서 100 하면서
돈은 못 벌면서 그런 자잘하게 쓰는 돈이 한 달에 몇백만 원 됩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는 이 시스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상위 리더가 갖고 있어요? 회사가 갖고 있어요?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창업자가 목이 터져라고 강의를 하면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자가 일본에서 하든 대만에서 하든 캐나다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누구나 똑같은 그 성공의 원칙으로 향해요. 옆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칙 안에서, 회사의 원칙 안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만일에 다른 곳처럼 이 시스템을 돈 받고 팔기 시작하면 다 뭐라고 하겠어요? 내 방법이 최고야. 내 원칙이 절대야. 말 들어야 돼. 중구난방으로 떠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공의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똑같은 이 애터미 절대 제품을 줘도, 절대적인 이 보상 플랜을,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줘도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을 회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나라,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누구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헷갈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들어도 똑같고 일본에서 가서 들어도 똑같고 전부 다 하나로 그렇게 돼야 글로벌이 빨라지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이 사업이 쉬워집니다. 원칙이 쉬워야 복제가 쉬운 거지 원칙이 까다로워 보세요. 못 배우고 능력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제품도 주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도 제공해주면서 CEO가 스폰서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직접 강의까지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의를 많이 했으면 입술이 종이장같이 얇아졌어요. 네. 24시간 전 세계를 향해서 떠드니까 입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타이밍은 뭐냐. 만일에 이 좋은 애터미가 만일에 2000년대 아니면 1990년대 초반에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은 뭐냐. 인터넷도 너무 발달했는데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거를 등에 업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메일도 있고 팩스도 있고 인터넷도 있지만 요즘 가장 각광받는 건 뭐예요? 무료로 앱을 다운받으면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를 향대로 우리가 24시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제 한쪽은 경상도 쪽인데요. 저기 부산 지나 양산 이쪽인데요. 거기는 전부 30대입니다. 제가 가장 늙은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왜 이렇게 또 아기를 많이 낳는지. 서울은 아기 한 명밖에 안 낳죠. 거의 다. 거긴 보통 셋 낳습니다. 넷 낳은 여자들도 많아요. 밤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아가씨라서. 예. 네, 그런데 거기는 엄마가 10명 오면 애가 30명 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출근도 안 하면서 애 둘 셋을 키우면서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유모차에 하나는 발에 걸리면서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애가 무한대로 방치되거나 아니면 뭐예요? 내가 돈을 못 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애터미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당장 허은정 본부장도 30대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고 그 밑에 국장들도 천만 원 벗는 국장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 뭐냐? 이분들이 만일에 1990년도에 이 애터미를 만났다? 절대 돈 못 법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해요? SNS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활발하게 더군다나 한국같이 이 급한 성질의 사람들이 인터넷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깔려 있고 핸드폰이 국산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이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 세계를 상대로 카카오톡 안에서 미국에 있는 파트너, 대만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아직 지사가 열리지 않은 태국 사람들을 상대로도 얼마든지 영어로, 일본어, 중국어로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만 있다면 애가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우리가 타이밍은 뭐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이 시대에, 그죠? 정작 내가 돈 버는 그 시절은 겨우 20년을 못 넘긴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잘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저도 제일 경험이 많고 제일 사회적으로 경험이 쌓여있던 40대 후반에 치과재료 시장에서 잘렸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그쪽으로 복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 차고 넘칩니다. 일자리는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사회 속으로 우리 착한 아빠들이, 착한 남편들이, 착한 아들들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몰랐고 학교 선생님도 몰랐고 교회 목사님도 몰랐어요. 기업도 몰랐습니다. 만일에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은퇴 교육을 시켜줬겠죠. 아무도 은퇴 교육 시켜주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열심히 착한 아들로, 착한 남편으로, 착한 아빠로 살아왔던 우리의 가장들이 한참 일할 나이, 자식들한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줄 50대에 비에 젖은 낙엽처럼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무능력하지 않아도 돈을 너무 벌고 싶고 와이프한테 큰소리 치고 싶고 아들한테 아들아 걱정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해주마 그런 소리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은퇴가 준비되지 않은 착한 아들, 착한 남편, 착한 아빠들이 어디로 몰려오겠습니까? 애터미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애터미로. 예. 왜? 애터미는 희망의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돈 없이도 경험 없이도 가게를 얻지 않아도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절대 품질로 된 제품을 아주 싼 값에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우리가 성공하나요? 애터미의 성공은 그거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뭐예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왜?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애터미가 진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이 이 비결을 아신다면 누가 뭐래도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비굴하지 않아요. 왜냐? 이 애터미가 잘 되는 비결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이 가슴 속에 묻어있는 가장 깊은 욕망, 말도 안 되는 욕망, 뭐예요? 비싼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비싼 물건을. 근데 비싼 물건을 싸게 파는 회사 있나요? 없어요. 어디만 있어요? 애터미입니다, 애터미. 여러분, 해모임 명품이에요, 아니에요? 명품입니다. 화장품 명품이에요, 아니에요? 명품입니다. 치약 명품이에요, 아니에요? 명품입니다. 명품이에요. 특히나 화장품은 제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별명을 하나 발견했어요. 애터미 화장품은 처발처발 화장품이다. 예, 왜 처발처발해요? 처바르니까. 외제 화장품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명품 화장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애터미도 똑같이 명품이고 그쪽도 명품인데 왜 애터미가 더 좋아요? 여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니까 아까워서 손가락을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요만큼 떠서 요만큼 발라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 화장품은 명품이고 특히나 에센스는 화장품 업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장영실상을 받았는데 총판가가 얼마예요? 15,000원밖에 안 해요. 커피 세 잔값밖에. 그러니까 그거를 부들부들 떨면서 발라요? 쳐발라요? 쳐발라요. 막 쳐발라. 얹어 그냥. 그래서 처발처발입니다. 그러면 부들부들부들 떠는 명품 화장품의 피부가 더 좋아요? 처발처발한 화장품의 피부가 더 좋아요? 처발처발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제 피부가 그 제 증거예요. 우리 처발처발. 제 피부 좋아요 나빠요? 예, 제 동년배 중에선 저를 이길 여자 지구상에 없습니다. 네, 몸매만 좀 안 될 뿐이지. 네,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애터미 이 화장품을 바르는 우리 애터미 사업자 중에 화장 진하게 하는 여자분 있나요? 거의 없어요. 화장이 연합니다. 여자들의 화장이 왜 진해요? 감추려고.
감추려고 자꾸 덧바르는 겁니다. 근데 명품 화장품을 처바르니까, 처발처발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피부가 맑고 투명해지니까 얇은 비비크림 하나만 발라도 피부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1년 바른 사람, 2년 바른 사람, 3년, 4년, 5년 누가 더 피부가 좋아요? 오래 바른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갖고도 되고, 근데 문제가 이 3번입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우리가 넥타이 만들자는 거 아니죠? 여기서 애터미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제품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제품. 제품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의사 있다 손들어 보세요. 별로 없어요. 변호사 있다. 별로 없죠? 교수 있다. 별로 없어요. 선생님.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평범한 서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아요. 저희 집에 다단계 17년 한 오빠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둘 다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건 뭐냐? 인맥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인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우리는 나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써봐. 써봐.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게 해주는데 뭘 하면 돼요?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머리털은 안녕하십니까? 치아는 별일 없으십니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질문을. 혹시 처발처발을 아시나요? 네. 그게 뭔데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애터미 제품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처음은 거의 대부분이 아 좋네, 경상도 말로 아 괴았네,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좋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특히나 여자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이 일이 누구한테 권하는 이것이 내 이웃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억만금을 줘도 여자분들은. 그런데 그 제품을 써본 사람 중에 저같이 늙은 엄마가 인생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한테 가장 헌신적이었던 내 늙은 노모가 지금 가스가 끊어지는 차가운 방바닥에 놓여있을 위기에 있다. 그래서 내가 도둑질만 아니면 난 무조건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단단한 결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제품으로 이빨을 닦아보고 머리를 감아보고 화장품을 쓰면 그 사람 머릿속에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사람의 머리를 깨웁니다. 뭐라고 깨워요? 팔리겠다. 이거 팔리겠다. 뭐예요? 그 다음에 번개같이 스쳐가는 생각?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밑에서 나타난 순간 그 분들이 여러분들을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맥이 아니라. 근데 그분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제품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 제품이 애터미를 가치를 알아보게 해주는 사람을 나한테로 끌고 오는 겁니다. 자석같이. 내 인맥이 아니에요. 인맥이 없다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인맥 없어. 나 많이 못 배웠어. 나 나이 많어. 그거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통해요. 왜? 저도 맨주먹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내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겠다는 그 결단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냐?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이빨은 튼튼하세요. 머리털은 안녕하세요. 이 물건을 써보고 뭔가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합니다. 얘기한 그 사람 중에 너무나 간절한 소망.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식 사랑하시는 분. 네. 여러분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사랑하긴 하는데 10%만 사랑합니다. 나머지 90%는 다 뭐예요? 걱정이에요, 걱정. 어떡하지? 어떡하지? 얘를 어떡하지? 대학교 간다는데 어떡하지? 결혼한다는데 어떡하지? 월세에서 전세금을 못 내서 월세로 내려간다는데 어떡하지? 우리 모두는 일평생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10%밖에 사랑 못합니다. 90%는 걱정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50이 넘은 저한테도 지금도 제일 처음에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밥은 먹었니? 그리고 뭐예요? 차 조심해라. 그리고 추운데 일찍 들어와라. 그런데 만일에 그 걱정을 덜어내고 그 걱정을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도구가 있다면 그분이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해요. 그런 분들은 소망을 품에 있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아요. 24시간 누군가한테 가서 말을 겁니다. 애터미 아시나요? 애터미 슈퍼 아세요? 그런 분들이 내 좌우에 나타나면 그런 분들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맥 탓하지 마세요. 절대 인맥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인맥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열심히 전달한 그 제품에 의해서 그 제품에 홀딱 반한 사람, 팔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만 되는데 그 도구가 없어서 울면서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의 기대로 번쩍 깨달은 사람들이 나한테 달려들 때 그때 내 시스템은 가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면 수많은 사업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고민이 있대요. 뭡니까? 저는 열정이 없어요. 그거 다 그 고민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정이시 보이나요?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저는 먹고 살려고 후천적으로 훈련이 된 것뿐이에요. 저를 열심히 갈고 닦은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A형이에요.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낯도 많이 가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할 수 있냐? 제가 그분한테 딱 그 얘기했습니다. 열정 없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울에 올려보면 열정을 딱 올려놓으면 이쪽으로 열정 쪽으로 추가 확 기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열정이라는 추를 이쪽에서 제가 딱 낚아챈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실, 끈기, 정지. 대부분의 국민의 90%는 여러분 굉장히 내성적이고 겁쟁이고 낯을 많이 가려요. 낯선 사람에서 말하라 그러면 딱 죽기보다 쉽습니다. 열정적인 사람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 열정, 열정 그러니까 열정 없는 나는 못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딱 나가서 한 방에 뭐 뚜껑을 열리게 하든 가슴을 펄펄 끓게 하든 그렇게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저는 그럴 재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저는 늘 좁은 이야기합니다. 가서 좁은 10번 하면 그 사람 내 거 되거든요. 내가 열정이 없어도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 열정을 딱 올렸을 때 나의 지독한 성실과 끈기와 정직으로 딱 올려놓으면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 것 같으세요? 어느 쪽으로 기울 것 같으세요? 이쪽으로 기웁니다. 여러분, 열정 없는 거에 대해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내가 없는 거를 탓하지 마시고 나의 가장 그 성실함 그거를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돈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고 행복은 돈 주고 못 삽니다. 만일에 저한테 돈 주고 살 수 있게 해주면 제가 시장에 가서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건 남편 5개, 그것도 연하로 10살, 그리고 딸 한 20개 사고 싶어요. 아들은 한 개도 안 사고 싶어요. 근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나 돈과 시간의 자유가 주어지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부모를 내가 모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양로원에 보낼 때 그 자식의 발이 떨어지겠어요? 저는 그게 하기 싫어서 이 애터미를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왜냐? 제가 가장 이 애터미에서 이루고 싶었던 꿈은 뭐였냐? 우리 엄마랑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어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엄마가 운명하실 때 제 손을 붙잡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죽는다. 그러면요,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은 쓰레기입니다. 이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데 하늘나라 가는 우리 엄마한테도 그 짐을 그대로 가지게 하늘나라로 가시게 한다.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로 나를 못 알아보기 전에
가난이 나를 덮치기 전에 나는 더 빠른 속도로 성공을 향해서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저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내가 너 때문에 따라 내가 너 때문에 못 죽겠다가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우리 엄마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딸아, 막내 딸아, 너 때문에 내 노후가 따뜻했다. 우리 인생, 이생의 삶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럼 저는 우리 엄마 손 붙잡고 그러겠죠. 당신이 내 엄마인 거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가 안 계셔도 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저 씩씩하게 사회인으로서 기죽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인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죠? 지킬 사람 있으시죠? 그러면 이 애터미만한 도구가 없습니다. 꼭 이 도구를 움켜쥐시고 열정이 없으면 성실과 끈기와 정직으로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